이명박 정권 때 이뤄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이 해외 자원 개발의 실패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이 정부가 1조 7천억 원대의 투자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정치권에서는 혈세 낭비 논란이 거셉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한국석유공사는 메릴린치의 자문을 근거로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합니다. 인수 협상이 무르익을 때쯤 하베스트 측은 정유부문 부실 계열사인 나를 끼워 팔겠다고 나섭니다. 인수 협상이 깨지기 직전 메릴린치가 인수 적정이라는 평가서를 내면서 석유공사는 날과 함께 하베스트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인수 후 손실이 누적되자 지난해 인수 비용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338억 원에 나를 되팔아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메릴린치 서울 지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또 당시 메릴린치의 평가서는 현장 실사와 능동적인 평가 작업 없이 불과 나흘 만에 하베스트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만들어진 부실 보고서였던 점도 밝혀졌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는 정부의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리다시피 한 투자 참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해외 자원 투자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TV 수선 김자입니다.